그리고 여러분들 뭐 보셨겠지만 이거 공시 났잖아요. 그죠? 코비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 치료제 국내 품목 변경 허가 신청 주요 내용에서 품목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제 CTP59 성분명 레그단비맙 대상 질환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 품목 허가 신청일 및 허가 기간 허가 유형 신청일 2021년 8월 10일 허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유형, 조건부 허가의 허가 조건 삭제를 위한 변경 허가. 중요합니다. 조건부 허가의 허가 조건 삭제. 조건부 허가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임상 3상이 나왔으니까. 임상 관련 사항으로는 당사는 CTP59의 임상 3상 시험을 종료하였으며, 임상 시험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와 안전성을 검증하였음. 당사는 확보된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변경 허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국내 규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과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당사는 확보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글로벌 규제 기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별 긴급 사용 승인 및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빨리 리뷰하고 경증 환자한테까지 투여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